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발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전 별 큰 변화가 없는데 정 기자는 돈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염색을 했습니다. 네. 돈을 들여서 염색을 하셨군요.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금 변호사님이 너무 미남이시라서 제가 미모에 플러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대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주제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이제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력 때문에 과연 대법관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 사건에 대해서 좀 이분이 워낙 탁 쳤던 역할을 대법관에서 그렇죠. 했던 바로 그분이시니까 87년 1월 14일에 박종철 당시 이제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이셨고요. 64년생이니까 당시에 만으로 23 정말 꽃다운 나이셨는데 예. 그때 이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셨고 경찰이 바로 다음 날 그 유명한 방금 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그 정말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는 이제 해명을 터무니없는 해명을 하고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죠. 예, 당시 치안본부장이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금 박상욱 후보자에게 이제 문제시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하고 죽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제 금방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이 물고문을 했다는 게 밝혀졌죠. 밝혀졌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박종철 열사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피의자도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뭐 범죄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행방을 대라 그렇죠, 이렇게 끌려와서 고문을 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그 고문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명의 경찰관이 구속 기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사건이 해결되고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몇 달 후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사실은 고문한 경찰관들이 더 있다. 충격적인 폭로를 하죠. 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서 세 명의 경찰관이 더 구속 기소가 되고 네. 또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경찰 지휘부도 같이 구속 기소가 되는데 문제는 그 수사팀에 박상욱 지금 대법관 후보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말하자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관여를 했는지 네. 혹은 뭐 밝혀냈어야 되는지 못 밝혀냈는지 그런 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께서 당시에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요. 예. 첫 번째 수사팀에도 포함돼 있었고 두 번째 수사팀에도 포함돼 있었고 예.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수사팀에서 무혐의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할 때도 일원이었고 두 번째 다시 재수사를 해서 그 무혐의를 뒤집고 그 사람들을 기소할 때도 수사팀의 일원이었거든요. 과연 이런 분이 이제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느냐? 근데 어느 정도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막내급이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럼 그 위에 분들은 다 처벌을 받거나 그러셨나요? 승승장구하셨죠. 이게 지금 처벌을 받은 사안은 아니고요. 아, 네. 예. 박상욱 후보자의 주요 해명은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는데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취지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그 변호해주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꽃다운 젊은이가 경찰에 끌려가서 아무 죄도 없이 고문당하다 죽었는데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냈어야 되는데 못 밝혀내고 결국 종교단체에서 이걸 폭로할 때까지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잘못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데 다만 그때 그 수사팀에 여러 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박상욱 후보자가 가장 신참입니다. 신참. 예. 예. 그러니까 기자로 따지면 어떤 취재팀의 막내 기자. 네. 여기서는 막내 검사론이 나오는 거죠. 막내 검사론. 예. 그래서 지금 막내 검사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박상욱 그 당시 검사는 최선을 다했다. 네. 수사를 했는데 밝혀내기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 박상욱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그렇죠. 못 밝혀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떻게 알면서도 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먼저 구속됐던 두 사람의 경찰관이 다른 공범이 있다는 식의 말을 했고 네. 또 범죄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하다 보면 이게 두 사람이
팔팔한 젊은이를 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덮었다는 것이 이제 반대 깊게 관여했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죠. 그 당시에 1차로 기소됐던 그 전직 경찰관 그분께서 최근에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네.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경찰관분 말씀이 네. 예, 몰랐다 검사가 우리 말만 믿고 그거를 모른 채 수사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하셨고 박상욱 대법관의 책임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책임이 어느 정도냐를 놓고 각자가 보는 팩트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 짜져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박상욱 후보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네. 만약에 진짜 알면서 어떻게 은폐했거나 하면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사안이거든요. 네. 물론 시효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데 과연 그 정말 이 멀쩡하던 대학생이 고문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 수사팀이 그 전모를 못 밝힌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어요. 네. 물론 87년이라는 시절은 지금이랑은 진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문으로 사람이 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기 힘든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상욱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는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 안 묻고 그런 거를 떠나서 과연 이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했던 사람이 막내 검사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면제부를 받고 대법관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자격은 없지 않냐. 뭐 변호사를 한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가 사법부에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냐 하는 것은 사법부 나갈 방향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검사 수사에서 이제 검사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검사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법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바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책임을 따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명약관하게 피해갈 수 없는 팩트는 박상욱 후보자가 포함된 수사팀에서 결국 나중에 기소된 분들을 무혐의 판단을 한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무혐의 판단을 해서 이분들은 혐의가 없다 판단을 했다가 이제 사재단의 폭로 이후에 수사를 추가로 해서 그분들을 기소했기 때문에 일종의 한번 잘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명백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막내 검사론이 위험한 거는 그럼 막내 검사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지냐? 맏검사가 지냐?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이제 5.18 사건 때 5.18. 우리 검찰 역사상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그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전부 무혐의 처분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그렇죠. 얼마 있다가 다시 기소를 해서 이번에는 구속기소를 해가지고 사형구형까지 해서 실제로 1심에서는 사형선고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검찰 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맨 처음에 무혐의 결정을 한 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받진 않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형을 처해달라 그러는 사람을 무혐의라는 결정을 한 검사가 가만히 있냐. 근데 그때 검찰 내에서 제가 그때 저야말로 막내 검사 때인데 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검사가 무슨 죄가 있냐. 전두환 노태우를 무혐의해라 뭐 기소해라 하는 거는 그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결정한 거고 검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이 논리 구조가 지금 막내 검사론이랑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위에서 시켜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또 음모론도 있었죠. 말하자면 그 동기 검사들이 검사장이 돼야 될 때인데 잘 나가던 이 무혐의한 검사를 실명을 말씀하시죠. 제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그 검사가 책임을 안 지고 나중에 검사장도 되고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잘 장윤석 의원이시죠. 예,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검사가 막내건 뭐 그 당시 장윤석 그 국회의원은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이었는데 부장이건 뭐 검사장이건 총장이건 자기가 내린 결정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대통령이 됐건 정치권에서 뭐라고 압력을 내릴 때 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못 따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네가 지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막내 검사니까 봐준다 혹은 뭐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봐준다 이러면은 결국 올바른 결정을 검사라는 게 아무 책임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막내 검사로는 그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내 검사로. 근데 막내 검사라 그러면 영향력이 그렇게 없나요? 적나요? 저도 기자들 세계는 잘 모르지만 어떤 탐사 보도팀을 만들었을 때 막내 검사의 발언권이라는 거는 선배 검사, 아, 선배 기자들보다 막내 기자는 못할 텐데. 그렇죠. 이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누구나 거기 수사에 참여하면서 이거는 역사에 남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검사도 나름대로 직업 윤리와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 젊은 대학생이 고문으로 죽어나갔는데 만약에 막내 검사가 버티고 아니다 이거는 다 처벌해야 된다 하면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모든 걸 던졌으면 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옥 당시 검사가 뭘 할 수 있었겠느냐는 프레임으로 가기보다 우리가 굳이 저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굳이 대법관에 앉혀야 되느냐 하고 많은 법조인들 중에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그 수사팀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그렇죠. 게 아닙니다. 예, 혜택을 주지 말자는 혜택을 거죠. 혜택을 주지 말자는 거죠. 예. 예. 이분 말고는 대법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도 재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으셔서 안 될 것 같고요. 아, 재산 없어요. 87년도 당시에 대학생 아니잖아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예. 예. 당시 상황을 좀 저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때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대법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는 누구나 학교 들어갈 때 전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업에 늦어가지고 제가 막 가는데 그 전경들이 서가지고 가방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물론 싸우고 왜 뒤지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수업에 잘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날 왜 그랬는지 늦어가지고 제가 막 자진해서 이렇게 벌리고 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전경이 아주 한심하다는 얼굴로 안 봐도 되니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때 저도 굉장히 창피하고 아주 부끄러웠는데 그런 게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여학생들 이것도 다 뒤졌고 굉장히 그 정말 엄혹하던 시대죠. 네.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경찰관이 지금 고문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배짱이 그게 배포가 그 간이 그렇죠. 배밖에 나왔으면 나가죠, 예. TV에서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대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이게 청문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됐잖아요. 예. 지금 57일 만에 4월 7일 날 이제 열기를 했거든요. 그 야당에서 처음에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청문회 자체에 세울 수 없다. 예. 이런 취지로 계속 반대를 하셨고 그러다 결국 버티다 이제 청문회 열게 됐는데 정유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들은 청문회 당연히 패스해야 되는 분위기고 요즘은 아예 보이콧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도 있었거든요.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에 의사 일정에 합의해 주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 여당이 다수니까 하게 되면 이제 가는 거죠. 뭐.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지금 세월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박종철 사건 그 아버지가 그때 뭐 그 종철아 나는 할 말이 없대 하는 거는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린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하는 거는 참 정당을 떠나서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수사 기록을 공개를 받아서 예. 이 박상옥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했는지를 낱낱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혹은 명분으로 청문회 개최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수사 기록 과연 청문회 제출이 될까요? 이게 전례가 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우리 검찰이나 또 법원도 너무나 기록을 공개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저기 정말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예, 한 표를 던질 사람인데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얼마나 관여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든 말든 자격이 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청문회를 하는 마당에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돌아가신 박종철 열사와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87년 얘기하니까 꼭 6.25 얘기하듯이 봤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 이게 30년 가까이 전의 일인데 네. 이거를 지금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그렇죠. 납득하기가 어렵죠. 네. 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그 주인 검사가 신창원 씨라고 예. 부장검사로서 이 사건의 주인 검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분께서는 헌법재판관이 됐죠. 지내셨죠. 예. 그러니까 박상호 후보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뭐 막내 검사라고는 하지만 네. 이 박정철 열사 사건은 절대 우리 국민이 오래됐어도 잊으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때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논란인데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좀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눌 대화 주제는 긴급조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그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와서 20일 동안 구금당했고 그런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분의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결을 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긴급조치가 좀 낯은 익지 않으십니까? 귀에? 아, 저에게 긴급조치는 옛날에 누가 만들어서 망한 영화 정도야. 긴급조치 9호라는 영화가 있었죠. 있었죠. 예, 예. 긴급조치는 그 유신헌법에만 있었던 전무후무한 조항입니다. 그 유신헌법 53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뭐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헐, 말도 안 되는. 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네. 네, 헐이죠, 헐. 네. 이런 조항이 이제 유신헌법이 1972년에 지금 전 그 대통령 실장하셨던 김기춘 전 네. 실장께서 총안을 작성하신 걸로 알려져 있죠. 알려져 네. 있죠. 그분 그때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분 잘 나가는 검사. 젊은 검사였죠. 그렇죠. 촉망받는 네. 네. 젊은 검사로서 이제 유신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를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호부터 9호까지 9개의 긴급조치를 발동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긴급조치 9호죠. 뭐 쉽게 얘기해서 유언비어 얘기하면 굉장히 무거운 형을 때리는 그렇죠. 네. 얼마나 무거운 형인가요? 1년 이상 유기징역. 예.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날조하면 1년 이상 무기징역. 그렇죠. 예. 야. 유기징역이라는 건 15년까지이기 때문에 15년까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왠지 되게 1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낮은 형일 것 같은데 상한이 없는 그냥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거고 굉장히 실제로도 높은 형들이 선고됐습니다. 예, 실제로 높은 형들이 선고가 됐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으셨죠. 그렇죠. 장준하 선생께서도 이 긴급조치로 네, 그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있었으면 뭐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인터넷 댓글 치시는 분들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지금. 이게 왜냐면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요. 네. 이 시절은 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게그 자 들고 다니면서 여성의 미니스커트하고 머리 자르고 하던 때니까 이게 심지어는 고대에서 뭐 그 데모하면은 처벌한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법도 있는데 예. 예. 대통령이라기보단 국부죠 국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셨다고 난리를 천 이거. 예. 긴급조치가 이렇게 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 이미 사법적으로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소하고 예.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여러 차례 예. 선고를 했어요. 예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그냥 법 자체가 잘못된 사라졌으니까. 거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고 나서 자기가 유죄 판결 받은 거에 대해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돈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은 됐는데 기소가 되질 않은 거예요. 네. 유죄 판결을 안 받은 거죠. 그렇군요. 네. 수사만 네. 받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불법적 네. 수사를 받은 거군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분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그게 안 된다. 예, 그 전에 이제 판단을 내린 게 되게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긴급 조치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위헌이고 무효가 맞다. 네. 이미 판결도 내렸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그런 이상한 긴급 조치를 한 것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르겠는데. 말이 안 이상한 거죠. 그 법을 만든, 그러니까 긴급조치라는 게 사실상 법이니까 네네. 그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인 책임만 있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급심 같은 경우에 지금 대법원만 이런 판결을 했고요. 하급심에서는 이제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아도 위헌이고 무효인법을 제정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허급심에서는 이런 판결들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배상 다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유죄 판결을 안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못 받게 될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과거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단을 한번 지금 짚어보면 조금 기조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10년 12월에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하셨거든요. 했거든요. 그때 보면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2013년에도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하면서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위헌이다. 뭐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네. 이상하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거는 정말 좀 역사적으로 오래 남을 판결이 될 네. 겁니다. 이게 지금 위헌 선고를 하나 짚어볼 부분이 대법원도 위헌 선고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 관련해서 위헌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위헌 같은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하고 헌법재판소도 하고 안 신기한가요? 안 신기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업 거부하면 사형인데 이게 어떻게 위헌이 아니에요? 아니, 약간 법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받아주질 않았어. 아니 긴급조치가 네. 법률이냐 명령이냐 뭐 이런 또 막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궁금. 그러니까 보통 위헌 선고는 헌재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법률이면 이런 법률을 만든 사람부터 처형해야겠다. 처형까지 돌아가셨어요. 처형해야겠어.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유신 시절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시켜주는 거예요. 유정회라고. 근데 그 헌법에 의하더라도 이 긴급 조치는 틀려먹었다는 게 헌재하고 대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때 대법원과 헌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위헌 선고를 했는데 긴급조치에 대해서 그때 성격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네. 법률이면은 법률의 위헌을 심사하는 건 헌재의 그 역할이고요. 긴급조치가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대법원이 위헌을 선고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무슨 법이라고 있고 무슨 법 시행령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명령입니다. 아. 그런데 이 긴급조치는 국회를 통과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법률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할 사람을 처벌하는 명령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 시행령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하면서 내용은 법률을 갖고 있으니까 헌재하고 대법원이 서로 내 거다 하면서 나의 심사 대상이다. 예, 그러면서 앞다투어서 위헌 무효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예. 대법원이 제일 먼저 꼬리를 뺀 거군요. 그렇게 저희는 표현을 하긴 조금 이 판단이 없어도 그 이제 이 시효 문제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해준 겁니다. 그렇죠. 네. 검찰 출입할 때 보니까 이 과거사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많이 나잖아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안부 검사들이 굉장히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공안적 시각에서. 공안적 시각에서 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네. 이게 사실 20년씩, 30년씩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 판단하기 힘들어요, 판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판사들이 쓰는 방법이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의 수집 방법이 굉장히 불법적이라는 네. 논리를 세워서 이 사람에 대한 무죄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안부 검사들은 실제적 사건은 있었다. 간첩 사건 같은 것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죠. 근데 족쳐서 우리가 자백을 받은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적화 통일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 공안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각으로 그때 수사를 재단해서 무죄를 쓰는 건 참 비겁하다 판사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는 참 특이하네. 네, 검사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이 사법부나 검찰이 꼭 사법의 논리로만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고 네. 대표적으로 또 가장 유명한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그렇죠. 없죠. 네. 그걸 했다가 이제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거 해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서 기소한 다음에 사형을 구형했죠. 그 사형을 구형할 때 논거를 보면 굉장히 비장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군 통수 체계 및 민주 헌정 질서를 뿌리째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킨 반국가적 반역사적 범죄라면서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법의 잣대라는 게 저는 법조 출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법의 논리 이러면 굉장히 공명정대하다는 인식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여기 갔다 오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법조계 속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판사나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내 검사가 하신 건가요? 유신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네. 여기 이번 판결에서 보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네. 이게 50하고 60하고 때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때 네. 안 태어나셨나요? 그때 많이 보던 판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판결은 어쨌거나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뒤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3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한번 정면으로 선언을 해줘서 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한 것은 이건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정면으로 선언해줬어야 되는데 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다 이렇게 피해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도외시하는 그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이 위헌일, 긴급조치가 위헌이란 태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예. 그죠? 긴급조치를 발동한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해석이 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저는 정유관 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그렇죠. 다 틀린 거라고 잘못된 겁니다. 네. 일반인의 법감정을 그렇죠.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배상하다 보면 이때 잡혀간 사람 보니까 엄청 많던데요. 대통령 욕만 해도 뭐 잡혀가서 징역 살고 그랬다는데 국가가 아니 배상. 그게 말이 되나요? 때려놓고 그거 다 물어주면 너무 비싸니까 아니, 안 물어주겠어요. 너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대법원의 주요 논리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물어줘야 과거사 되지? 지금 배상 시효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대법원이 아니, 좀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워낙 많이 잡아뒀으니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전두환 재산만 한 수에 딱 물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렇죠. 29만 원으로 거대한 생일 파티를 생일파티. 해주셨다고 네. 다 받아서 오늘 뭐 긴급조치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편에 코땡땡코 사건이 소개되길래 저도 용기 있게 물어봅니다. 얼마 전 태할아버지가 원정 도박 사건을 일으켰었는데요. 이게 판돈이라고 하면 내가 건 돈이 누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거는 돈이 판돈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박하면 불법인가요? 그럼 강원랜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손지창 오연수 씨도 해외에서 잭팟이 터졌다고 축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도박이 아니고 태할아버지는 도박인가요? 이분 법학도인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근데 이 판돈 질문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내가 건 돈만 누적을 하는 건지 이게 누적되다 보면 밤새 치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게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도박판 단속해서 뭐 수억 대 도박 할 때는 누적해서 합니다. 각자 저희가 10만 원씩 들고 고스톱을 친다고 했을 때 그게 왔다 갔다 한 네. 판에 얼마씩 걸면 다 합치면 그게 뭐 수천만 원대 도박이 될 수도 있지요. 10만 원을 들고 있어도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내는 돈은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박에 걸린 돈이 판돈인데 총합. 그거를 다 합치는 겁니다. 아, 진술에 네. 의해서 합치는 건가요? 대강 그 뭐 점 얼마를 치고 그다음에 한 판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또 그걸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형법에 일시오락의 정도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시오락. 예, 그러니까 일시오락. 예를 들어서 명절에 친척들끼리 만나서 가볍게 고스톱을 한두 시간 치는 거 이거를 범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도박이 아닌데 문제는 어떤 것이 일시오락이냐 복덕방에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1,000짜리를 치면 어떠냐 1,300은 어떠냐 이게 판례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그때 당시에 사회의 상식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친척들끼리 치는 거나 뭐 동창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치는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뭐 엉뚱한 장소에 숨어서 친다거나 큰 돈이 걸린다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친다거나 하면은 이 도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도 명백히 도박인데 기본적으로 그 폐광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 만든 특별 법이 있어서 거기서 네. 내국인이 들어가서 카지노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내국인도 괜찮나요? 내국인도 괜찮습니다. 손지창 오연수 씨가 해외에서 재판 터졌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라스베가스가 됐건 뭐 마카오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해외에서건 도박을 하면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아, 근데 일시오락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외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서 상식선에서 했다가 뭐 동전 넣고 1달러 정도 넣고 했는데 잭팟이 터졌다. 그건 큰 돈을 따긴 했지만 도박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라스베가스에 우리나라의 이제 심지어 언론사 대표까지 가서 굉장히 크게 도박을 하고 그 외상으로 했죠.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 직원이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외상값 받으러. 아. 그래서 그 장부를 검찰이 입수해가지고 언론사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된 그게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그 도박한 것 자체는 현지 법에 의하면 도박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 가서 도박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오 같은 데 가서 크게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진아 할아버지인가요 벌써?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저기 그 거기서 일반 관광객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인지 혹은 뭐 예. 누가 보더라도 도박인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거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 나오는데? 아, 정말 대단하다. 불타는 감자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 저희 뭐 굉장히 유익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